네,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벌써 2분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 마무리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건설, 철강, 의료 AI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전 종목군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빠졌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네. 판단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너무 과하게 조금 시장이 빠졌던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장이 단기 고점을 찍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푸시를 붙여낸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자체를 이끌고 있는 양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너무 과했던 하락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폭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강한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자 이런 반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오늘 그 반등세에 대한 주역 자체를 본다면 일단은 현대건설 그룹이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사우디에서 6조 5천억에 대한 수주를 하게 됐는데 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석유화학 기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플랜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플랜트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플랜트라는 것이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라는 부분이었고 대신 오늘 크게 강세를 보였던 것은 HD 현대 건설 기계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하루에 5%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분인데 오늘은 20% 이상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맞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HD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크게 세 가지 기업 정도를 볼 수 있는데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에 대한 양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상승 추세는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항상 그전부터 기계 업종이라고 얘기하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현재 우상향이 잡혀있는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돌파해서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 우리가 현대 코퍼레이션은 HD가 안 들어갑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조정 양상은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현재 강세를 보이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형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난다면 추세가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추세대를 물고 올라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 권역에서 한 번 더 재도전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주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반도체 강세 꽤 오래 쉬었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4월 달에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기간도 좀 길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강세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우선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40%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내수, 현대 기아차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주는 차야.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실제 수출입 통계를 보더라도 5월 달에 미국 내 판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이런 뉴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나오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40% 이상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미국 내 자체 생산이 40%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조지아 알라바마, 우리가 매번마다 얘기했던 그 조지아 알라바마의 전초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한 네. 상승을 이끄는 모습들이고,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진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SUV 시리즈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조지아 알라바마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이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생산을 할 때 서현이와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 2009년도에 진출을 했던 기업들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철강 이슈를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종목들 같이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금속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9%가 좀 상승을 했고, 철강석에 대한 가격은 13%가 전월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철강 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철강금속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오른 기업도 있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만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체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4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봐야 되는 것이 2차전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더블 모멘텀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바뀌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자동차에 대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니켈과 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또는 고려아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 변화도 현재는 전반적인 철강금속 관련된 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금속에서 토픽은 포스코 홀딩스, 또 현대제철이나 현대 BNG 스틸, 또 고려 아연까지 살펴보도 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6월 16일 원픽이었던 CS 베어링 오늘도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살펴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S 윈드, CS 베어링인데 어떻게 CS 베어링을 콕 집었냐? 네. 그게 능력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가 기밀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 지주사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접적인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20% 넘는 수익을 지금 현재도 일주일 만에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주봉상 전고점에 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돌파까지도 저는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정들이다. 미국이 결국 금리 동결을 이루어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본다면 태양광도 함께 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CS 베어링 들어가긴 조금 어렵고 좀 눌림목에서 매매를 한다면 그건 괜찮을 뭐 지금 전환할까요? 사신다면 지금 사셔야죠. 뭐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지금 사신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얘기가 하는 것이 이상로가 아니고 차상로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 하면 또 저를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을 선별하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미국의 수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먼저 가장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장 부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SUV 시리즈에 들어가느냐, 그것까지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엘라바마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기아차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엘라바마는 현대차 전초기지입니다. 그럼 그 두 군데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회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기업들은 뭐냐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라바마의 또 거기에 전초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아에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엘라바마 조지아 쪽이 나중에 애틀랜타까지 이어지거든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85번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2009년도부터 진출을 해서 현재 14년 동안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은 이번 연말까지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사실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를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빠르게 변동이 큰 종목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아진산업의 서현이야 물론 그런 종목도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원광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랑 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에어벤션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조금 좋은 차들 타시면 승차감이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조금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컹한 승차감. 그걸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차에 들어가는 이제 스프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대원광업입니다. 결국에는 차량용 스프링이 그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승차감과 연동되기 때문에 고사양 SUV 시리즈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결국 차량용 스프링에 대한 수주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용 시트는 납품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이 대원광업이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이 기업이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장 부품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은 상당히 저렴하다. 우리가 1분기 실적만을 본다면 영업이익 추산으로 본다면 약 PR 밴드가 약 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 그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대원광업입니다. 지금까지 마원의 이상로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